우리나라 최고 대학 중 하나 서울대학교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자, 여러분, 전 이 문구를 보면은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묻거든 BTN을 틀어 불법 유턴을 보게 하라. 자, 오늘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 불자들과 매운맛 불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능부터 다큐까지, 토론부터 사찰 음악회까지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인간 소화제, 불법 유턴 MC 개그맨 장재영입니다. 자, 누군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묻거든 BTN을 틀어 불법 유턴을 보게 하라. 자, 제가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유턴으로 저 슬로건 하나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성범인. 저는 그 불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한계에 부딪히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 그래서 저도 포교에서 부딪히면 불법으로 돌아가라, 불법 유턴. 오. 오. 아, 잠깐만요. 자, 우리 규리버부님께서 아, 오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 규리버부님. 아, 저는 항상 사원법우가 굉장히 네. 박식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서 네. 항상 저는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데. 아, 괜찮습니다. 네. 예. 저는 좀 쉽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저희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에게로 또다시 아~ 라고 하겠습니다. 좋사? 네. 어, 좋습니다. 오, 변지섭 너에게로 또다시? 입에 붙는다. 너에게로 또다시. 이게 변진섭님이 나오면 조금 세대가 다른 거고요. 네. 이게 아, 예, 예. 아,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진 법무님. 아, 저도 약간 다른 거를 조금 인용 해서 패러디를 해서 말하자면 네? Just Bleed It. Just Bleed It. 예. 오. 원래 Just Do It. 예. 허, 야, 똑똑하다. 그저 불교만 하자. 아,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우리 재호법이님. 저는 불교계 변곡장으로 잡고 싶습니다. 와. 거창하다. 거창한가?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뭔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이야기, 과연 여러분 순한 맛이 될지 매운 맛이 될지 아니면 마라 맛이 될지 기대도 되고요. 살짝 걱정도 됩니다. 자,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청년 불자들이 원하는 스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불법승 3부에 귀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스님. 자, 이 셋을 불교의 보물 3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살아 숨쉬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 스님들이지 않습니까? 종교하는 만큼이나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스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저부터 말해볼게요. 아, 저는 태양 같은 사람. 태양. 왜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볍게 헤어스타일이 네, 태양같이 하시고요. 역시. 두 번째는 태양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 중생들이 어두우고 길을 못 찾을 때 환하게 밝혀주는 부처님 같은 예,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네. 인도해주는 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았는데 약간 네. 괜찮았습니다. 아,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스님의 이미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어렵다입니다. 되게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어렵다예요. 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으로서도 어렵지만 친근하게 다가가는 분으로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피디님 눈치를 좀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약간 세상 물정이 어둡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나 계시지만 그거랑 별개로 세상 물정이 좀 어둡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매운맛이네요. 근데 네.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고 약간 매운맛. 약간 매운. 네, 좋습니다. 저는 이분이 기대가 됩니다. 재호법인님. 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출가자 관점에서, 경전 관점에서의 스님과 네?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님을 좀 이원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출가자 관점에서 보는 제 생각은 금욕적인 생활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매운 맛이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일반 사람의 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인생지표의 박사님이다. 아, 인생지표의 박사님이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네?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스님들에 관해서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좀 썰을 좀 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부. 저는 수행자. 수행자. 딱 그 말이 그 단어가 딱 그 말이 있는. 생각이 나고 네. 수행자 혹은 승가. 딱 그 교단을 지키는 교단에 있는 이제 스님들. 이런 네. 느낌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유진 법원님은 FM적인 답변이셨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리 법원님은요? 저는 스님은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 몇 네. 학년? 저는 이제 1학년. 1학년? 네.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는데? 이제 막 이제 입학식 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네. 선생님들이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상하게 잘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호랑이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빵 교장 선생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은 이제 학년부장 이제 아, 그걸 또 그렇게 나눴어? 네네. 네. 그만큼 또 학년부장 이런 선생님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지스님 한번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되는 준비를 거죠. 준비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신입생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네. 이제 스님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께서 다들 각양각색의 좋은 대답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불자가 되기 전이랑 불자가 되고 나서부터의 우리 스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불자가 되기 전에는 뭔가 스님 하면 엄청 어른이고 완전 어르신, 완전 선생님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인 스님을 뵙고 네. 혹은 동진 출가를 하신 스님들을 뵀는데 저랑 또래신 거예요. 네. 저랑 또래신데 스님으로서 활동하시고 법사 스님으로 오시거나 그랬을 때 네. 와, 어떻게 나랑 비슷한 시간을 사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출가를 하실 생각 하셨을까 엄청 대단해 보이고 아 스님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어린 스님들도 계시는구나 라는 네.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자, 우리 재호 부부님은? 불자가 되기 전에는 이제 그 네. 스님 매스컴에 나온 일반적인 그 스님들 금욕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 물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경전에 이제 국한된 이미지였고 아까는 이제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이제 알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불자가 되고 난 뒤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더군다나 요즘 또 중생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스님들도 맞아. 많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모습도 보고 멘토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다원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스님 두 분이 계시는데 문산 스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또 그 해용 스님이 또 계시는데 그럼 두 분이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학을 하고 계세요. 아, 독일에서. 제가 그래서 예.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스님 보려고 네. 비행기를 타고 함부르크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아, 미국에서 독일까지 날아가셨다고요? 네네. 저는 관광지 안 보고 네. 그 담투어 여기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스님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와.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 그 이제 한 일주일간 이제 서로 이제 지내본 결과 네. 아유, 그냥 진짜 유학생 한 사람의 유학생으로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스님도 사람이고 정말 고생하신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종교인이 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상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스님들도 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그렇죠. 있어서 네네. 그래서 네네. 사실 저도 재호 법우님이랑 되게 동감하는 게 네. 사실 저도 사실 모태 불교였기 때문에 네. 딱 계기는 없지만 어렸을 때 보면 차도 마시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약간 청산리 벽계수야 하면서 건의시기도 하고 네. 뭐 너네들 맞느냐 이렇게 맞아주시기도 하는 그런 여유로운 스님의 이미지셨다면 지금 보는 스님은 너무 바쁘세요. 맞아요. 세상 그렇게 바쁘신 직업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통화할 시간도 안 돼서 계속 여기 가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기서 잠깐 짬을 내서 만날 시간조차 없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많은 그
수행뿐만 아니라 소임을 네. 되게 많이 맡고 계신 건 아닌가 우려가 들 정도였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보다 스케줄이 더 바쁘시다는 네, 얘기죠. 일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 나는 죄송한데 나는 스님 못될 것 같아.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더라. 아니 저희는 템플스테이 가서 한 번만 일찍 일어나는데도 네. 힘들어갖고 그것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딱 스님께서는 다 복장까지 다 이렇게 딱 갖춰 입으시고 딱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멋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저 재호 부부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자가 되기 전에는 경전해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불자가 되고 나서부터의 이제 스님 모습 봤을 때는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맞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오셨을까?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야, 저런 모습 보고 느끼는 게 세상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존경한다는 말로 네. 마무리하고 싶을 정도로 네. 진짜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가를 하면 유유자적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누구보다 규칙적으로 사셔야 하고 맡은 소임에 뭐 야근에 또 출장까지 웬만한 직장보다 바쁘신 게 스님이신데요. 네, 스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정말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스님 하면은 아까 전에 사원법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유로울 것 같다라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왠지 절에 가면은 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스님들이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왠지 한가하실 것 같다라는 그치.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신 문성 스님도 네. 저 정말 그렇게 바쁜 분이 제 인생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도 참 바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네네. 제 위에 계신 것 같아요. 항상. 항상.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침 방송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공부도 꾸준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또 뭐 주말에는 또 수행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하시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생각보다 맡은 일들이 네. 일반인의 그 예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난 궁금한 게 네. 너무 바쁘죠. 스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그런데 스님, 학인 스님들한테 저희가 그때 가서 여쭤봤을 때 스님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세 분 다 네. 행복합니다. 망설임 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를 듣고 저희 되게 쇼크를 받았었거든요. 인터뷰했을 때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민 스님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와~ 우리 노래 탄식이 나왔는데 고인어였잖아요. 저희가 일반인들은 이제 그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올라가 본 자만 알지. 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자, 사원 부부님은 저는 또 약간 다른 건데 이제 제호버부가 얘기했던 거에 살을 덧붙이자면 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에 너무 이제 갇혀져 있다 보니까 네. 뭐 스님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런 거 해서는 안 되고 막 욕구도 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독 약간 스님한테만 그런 기준이 좀 엄격한 게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봤을 때 그래도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약간의 자부심을 보태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 되게 비슷한 안타까운 지점들인데 네네. 어떤 막 인터넷이나 그런 커뮤니티에 길거리 지나가는 스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저 신발이 얼마짜리니 뭐 맞아. 얼마짜리 스마트 워치니 뭐 패딩을 뭘 입었느니 이런 댓글들이 막 있는 걸 보고 진짜 저건 좀 너무하다. 아니 아무리 스님께서 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소유 정신을 물론 따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학생활을 하려면 뭐 일정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군가한테 선물받은 신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게 엄격하게 진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씹어대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해주죠. 근데 그게 다 캡처된 거라 저는 이미 사건이 지난 몇 년 후 와 얘네 너무하네 하고 보는 거라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을 겪으면 진짜 한마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듣기로는 네. 이거는 좀 정확한 그 소스는 아니지만 네.
시주받은 물건을 그, 네. 그 함부로 거절하면 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들도 사람이고 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아 너무 과학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따끔해. 자 카메라 보고 더 따끔하게 매운맛으로 한 방 날려주세요. 스님들도 사람이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왜 절제만을 강요하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호 부부님은 연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손가락만 요거 귀여워서 아 귀여워서 그랬어. 아 근데 이게 모티브가 이제 네. I want you for US Army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걸 따라한 겁니다. 나름 나름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 스님들이 겪는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봤는데요. 반대로 스님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됐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과 이런 건 조금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아까 제가 이제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게 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냐면 저도 이제 동아리, 불교 학생의 동아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여러 사찰에서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네 템플 스테이 해 라고 말씀하시면 템플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 실제로 인원도 모아야 되고 물자도 필요하고 대절해야 될 버스도 필요하고 담당자님은 막 불나고 막 그리고 거기에 뭐 몇 명이 가야 되면 숙소도 마련해야 되는데 얘네 오니까 빈 공간 마련해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님께서 약간 이제 일반적인 평신도들하고 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벽이 있지 않아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호 부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특별히 그래도 아까 이제 선 사례들을 봤을 때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스님들도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맥북도 써보고 그래서 뭐 스마트워치도 써보고 일반 중생들이 얼만큼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 그런 것들도 경험 쌓다 보면 충분히 저는 해소될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네네. 이 시점에서 우리 규리 법무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인슈타인이 불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했던 네.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장 과학에 가까운 종교를 꼽는다면 그것은 불교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검색해보셔도 다 나올 건데. 아인슈타인이 그 네, 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형이? 네. 그래요? 네, 그 형이 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형 그럴 형이 아닌데 네. 뭐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대단하네. 현대과학에 굉장히 이렇게 부합하는 종교인 만큼 네.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종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하지만 그 스님들의 모습이 좀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논리라든가 조금 과학적이지 않다라든가 그쵸, 좀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은 네.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문명의 이기, 문명의 혜택,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누려야 된다. 스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스님은 반대로 너무 이 과학과 현실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 만약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은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원법인님도 네. 말씀하셨는데 답답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유진 부부의 말도 너무 공감하고 그 규리 부부 얘기도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진짜로 예전에는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그렇게 됐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꼰대 스타일의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 그리고 아직도 규리 부부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약간 막 뭐 윤회해서 내 과거가 어땠거나 아니면 약간 좀 유사 과학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게 좀 만나서 교류하시는 스님들을 보면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네. 그래도 많이 깨었고 많이 공부하셨다라는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과 몇 년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에 계신 스님분들께서 네? 그래도 많은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시정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많이 우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스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스님도 요새 어떻게 좀 약간 좀 젊은 세대에 맞춰서 네네네네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네 많이 물어보시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건 뭐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제가 양극단을 다 설명해 주시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냐라고 항상 놀라시고 오히려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막 위험해서 안 됐을 텐데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냐고 네, 스님들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약간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일반인들이 우리 스님들을 좀 무시하지 않고 당연히 좀 이해, 우리 스님부터 좀 뭔가 좀 얼리어답터처럼 많이 알고 그다음에 뭐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발맞춰 간다면 그들도 우리 불교에 다가오는 것도 좀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네.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스님의 모습, 역할은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스님이 약간 힐링 카페로서 네.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위안을 얻고 싶을 때 가서 쉴 수 있고 보듬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조언을 듣고 다시 내가 살았던 공간을 한 좀 더 객관적으로 조명해 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서의 힐링 카페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맥락이 다른데 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창에 그렇죠. 모든 서버, 모든 채널에 말할 수 있는 확성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널에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채널에 걸쳐서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확성기 아이템이 있어요. 캐시 아이템. 그런 기능을 스님께서 해주셔서 얘 지금 청년 불자인데 어디 어디서 뭐 좀 구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자 합니다. 뭐 템플스테이를 하고자 합니다. 되시는 분 모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확성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좋다. 중심점이 돼서 좋다. 그런 생각도 항상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님께서 하시면 많은 일들이 또 돼요. 또 구심점이 되고 스님께서 많은 명분과 그 명색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스님께서 이제는 항상 스님이 왜 좋냐, 왜 스님을 존경하냐 물으면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역할. 말씀도 되게 중요하지만 세대가 변환하는데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춤도 같이 출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말씀만 차담 가지면서 좋은 얘기만 나누는 것도 너무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스님도 좀 노래하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풀어주는 좋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너무 독특한 아이템이어서 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네. 납득의 시간을 좀 거치는 중이었는데요. 유진 부모님은 스님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한 정말 스테레오 타입의 네. 좋은 말씀을 짧게 해주시는 스님이 그런 역할을 좀 원하지 않나. 팩트는? 짧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왜냐하면 저희 동아리에도 오는 법우님들이 네? 이제 스님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법우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 스님께서 어떤 얘기 해주실까 두근두근 앉았는데 자 오늘은 팔정도를 해볼 건데 하면서 갑자기 팔정도에 막 얘기하고 사성제가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얘기를 불교가 하나 설명하면 무조건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두 분 같은 경우는 스님 말씀이 죄송해요 말씀이 너무 깁니다 라고 해요. 해요? 네, 저는 했어요. 그럼 스님 반응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무슨 얘기로 했지? 이렇게 돌아가서 제가 끊임없이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후 부분님은 안 할 것 같고 그러죠. 아니요, 저는 안 하진 않고요. 네. 저도 할 말은 항상 하는 성격이고요. 다만 네. 그 법회를 하는 진행 중에 네. 그거는 그냥 좀 제가 사온 법은이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긴 한데 그럼 윗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다 이렇게 설법하고 다 네. 이렇게 하는데 손 들어서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사원법부께서 시끄러워 한 적은 없어요. 저 스님 죄송한데 오케이. 말씀이 좀 예, 좀 긴 것 같으니까 좀 그러니까 비유가 예. 좀 극단적이었다는 예, 예. 제가 사과 극단적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네. 따로 가서 좀 이렇게 다음번에는 좀 줄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우리가 네. 뭐 예를 들어 뭐 동아리 활동이지 네. 절 사찰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뒤에서 조용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스님이 또 오셨는데 말씀이 또 길어졌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예를 들어 유진 법우가 아 저 이번에 학점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했는데 스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네. 스님 그러면 그게 유진이가 학점 낮은 거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끊어요. 그러면 스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셔요. 그렇지 거기서 시끄러워요. 입을 닫으세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사회법부님은 시끄러워요라고 할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후법우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유리법우님은 저는 사실 그 스님들께서 이제 좋은 스승님의 그런 자질을 가지시면 제일 좋지만 네. 아까 사은 법우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사실 저게 좋은 커뮤니케이터의 자질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이 사람의 문제와
어떤 부분이 연결돼서 풀릴 수 있을까요? 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네. 좀 더 잘 흘러가게끔 뭔가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사실은 좀 현실 문제라든가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잘 이해를 해주고 잘 들어주고 네.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직군에게 필요한 자질이긴 한데요. 조직 네. 생활에도 필요하고 네.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산세음악회 같은 거 MC를 좀 자주 가긴 하는데 네. 스님도 이제 전직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전직 앨범을 냈던 가수 출신의 스님 아니면 전직에 뭐 요리사였던 스님도 계시고 되게 근데 그분도 따로따로 말씀을 이렇게 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스님은 항상 좋은 얘기 듣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밌는 스님만 만났던 것 같아요. 약간은. 예. 그러니까 꼭 근데 이게 행사 가면은 사람인지라 그걸 좀 풀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도 즐기러 오신 자리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과 많은 불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새로운 스님을 좀 경험해 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항상 여기 있는 우리 버부들도 스님의 좀 다른 면을 한번 봐보려고 하면 노력을 좀 해보셨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스님들이 겪어보지 않는 일에 대해 조언하는 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양쪽 모두 다 약간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스님께서는 모든 답변에 답을 하려는 부담감을 좀 덜어놓으셨으면 좋겠다. 모든 답변을. 왜냐하면 안 겪어보셨는데 모든 답변에 다 이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느니라고 이제 좀 첨언을 해주시는 정도였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반대로 제과자분들도 아니 그걸 알면 왜 질문을 아니 취직 결혼 출산 안 해보신 분들한테 왜 그거를 질문했는데 질문을 하냐는 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애초에 스님께 여쭤볼 걸 여쭤봐야지 자기가 잘 정진해서 그러네. 사실 맘카페에 가서 물어볼 거는 맘카페에 그러니까 차라리 맘카페에서 가서 물어보든가 그렇지 네. 그리고 취직이 걱정되면 선배님을 찾아가든가 교수님을 찾아가지 그렇지 근데 저는 이런 취직 결혼 연애 출산 같은 고민을 뭐 얘기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님들께서 일반 다른 친구들 혹은 선배들과 다른 점이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 네. 혹은 경전에 기반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비판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쵸. 경전에 기반하여서 말씀하시는 법문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거니까 네네. 내가 이걸 진짜 꼬아서 듣지 않는 이상 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부처님 당시에도 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출가하기도 하고 높은 사람이 출가하기도 하고 뭐 왕자도 있고 그쵸. 이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그런 사례들을 잘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스님도 각자만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스타일이라고 그냥 넘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네. 그 말한 내용 중에 뭐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 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질문자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오히려 안 하고 그걸 좀 더 한 발치 떨어져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것도 맞는 오히려.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주는 의견이야말로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오젝트하게는. 야, 참 근데 사원법인님이랑 재우법인님이랑 이렇게 둘이 말씀하는 게 참 뭔가 네. 좀 약간 다르면서도 같기도 하고요. 저는 두 분에게 이런 의견을 들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방송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두 분 그렇다고 뭐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약간 서로 의견을 근데 진짜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규리 법원님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더 드시겠습니까? 저는 좀 나이 드신 강사나 선생님들 중에 수능 세대가 아닌 분들도 수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기에는 제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그래서 무조건 경험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지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만약에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 맥을 잘 짚으면은 그 맥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스님이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네. 저렇게 우리 라이프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스님들도 부처님의 뜻에 따라 중심을 잡고 얼마든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또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답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렇죠. 또 환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맥을 짚으면은 저는 분명히 이런 경험하지 않고도 충분한 인생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저 말에 완전 100% 동감하는 이유가 100% 동감하는 와 사원후배는 동감해 잘 안 돼 여기는 동감한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되게 좋아하는 임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역사. 그냥 말씀하세요. 뭐 임모 네.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황. 네. 그 임영환 교수님이라고 네. 계시는데 네. 조선시대 정승을 네. 사실 다 기피했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봐야 축성도 해보고 북방 가서 여진족도 싸워봐야 되고 네. 별걸 다 해봐야 다 경험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정승이기 때문에. 다 기피한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영의정 자리가 그게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나하나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자리가 스님이라면 네. 아마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아까 네. 근데 규리보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맥을 잘 짚어야 된다. 네네. 저는 그거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말 연결 꼬리 물고 결국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맥을만 잘 짚으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뭘 원하는 대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이 스님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스님들이 청년과 친해지기 위한 팁을 준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회사 부장님들이 하는 것처럼 아 이거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거라며 이래서 막 요즘 뉴진스가 유행이라며 막 이러는 것만 빼면 사실 왜 싫어? 좀 그 너무 노력하는 것 같잖아요. 귀엽지 않으세요? 노력하는 거? 아니, 봐주세요. 안쓰러운 거죠. 안쓰러워.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괜찮아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냥 그런 거는 우리 세대들끼리 즐기고 이제 노는 거는 그냥 우리 세대들끼리 할 건데 이제 꼭 그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친해지려면 그런 걸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또 친해져요? 그럼 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유진님이 만약에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20대를 뭔가 나는 이해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야 너네 이런 거 요즘 좋아한다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대가 아는 척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요? 상처받지. 네. 내가 개란 소리를 했구만. 나는 나름 뉴진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게 그냥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꼭 굳이 먼저 노력해서 아 요즘에 이거 좋아한다며 저거 좋아한다며 뭐 너네 뭐 이게 유행이라며 너네도 메타버스 같은 거 하니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너네 뭐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어 한 명씩만 들어도 한 명씩 10분씩만 해도 지금 40분씩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걸 듣고 아 너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가야지 막 요즘 MG 고사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는 30점밖에 안 되네 이런 거는 오히려 너무 역효과다. 재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라 해야 될까 단순히 한마디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종교인도 사람이란 것만 알면 확실히 이런 문제 좀 많이 수그러들 거라고 봅니다. 너희들과 같은 시절을 겪었고 힘들었고 좀 이렇게 뭐 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감의 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아직은 좀 감정적으로 좀 이제 예민한 시기니까. 네. 그 뭐 젊은 세대라고 하면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아까 규리 부부가 그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리고 유진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 진짜 많이 들어주는 데서 출발점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진짜 많이 들어주 그렇다면 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스님 정말 힙하면서 뭔가 멋진 스님 만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저희 지도 스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멋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정말 불교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이제 스님께서 줌으로도 법회를 다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네. 이제 코비드-19과 코로나 시기 맞게끔 온라인 법회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히 들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조금 시기는 지나긴 했지만 그때 네. 당시에 오징어 게임과 불교회 같고 그렇게 오징어 게임의 어떤 인간의 욕심과 네. 경쟁과 대박이다. 불교를 연결지어서 법문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멋지시다. 예.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스님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고 이거를 법문에 활용을 해서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는 학습자의 동기를 확 끌어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님께서도 굉장히 나름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법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 스님께 제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멋지다. 저, 왜냐면 보통 오징어 게임 보면서 불교랑 연결지어서 그러네. 아무리 불자라고 해도 그냥 재밌네 이러고 보지. 전혀 오징어 게임이랑 불자, 불교랑 연결 느낌 없는데. 네, 근데 그거를 연결하시는 걸 보고 아 역시 스님은 다르시구나. 다른 뷰에서 이거를 보고 해석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구나. 나도 좀 더 뭔가 하나를 보더라도 저 스님의 그 시야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장다컨대 그 스님은 이제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가사를 풀어서 이제는 불교와 접목을 시킬 것 같다. 케미컬 보이 중요하죠. 하이보이 하면서 목탁 비트도 좀 바꿔가면서 네. 아 근데 진짜 멋지신 분이다. 왜냐면 이럴수록 우리들이 느끼는 이 공감 훨씬 빨리 오거든요. 네. 오 너무 좋으신 스님. 혹시 기억나는 스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스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하게 시키셨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그러니까 그 좀 젊은 세대들이 모여있는 법회 자리였는데 네? 너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를 갖고 와서 해봐라. 그러면 걔가 되게 신나하더라고. 저도 되게 신나고 자기가 잘하는 걸 보여줄 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뭘 발표를 그때도 잘해서 뭔가 이제 아니 잠깐만 발표 말고 아 근데 진짜로 발표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 가무 쪽에는 전혀 능력이 없어서 웅변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약간 그쪽보다는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시각화한 다음에 짧은 시간에 전달하느냐 이런 거를 좀 잘해서 멋지시네요. 그거를 이제 보여줬었는데 스님께서 아 요런 프로그램도 있었구나. 지금은 약간 철이 좀 지났지만 옛날에 프레지가 되게 약간 좀 새로운 맞아요. 그런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맞아요. 떠올랐었거든요. 맞아요. 프레지가. 그래서 네. 막 이렇게 되냐 이러시면서 여기 안에 또 있냐 이러시면서 그때 되게 친밀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와 이스님이랑 나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아주시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재우 부부님께서 넌 뭘 잘하냐 물어보셨을 때 재우 부부님은 뭘 내세웠을까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 그냥 열심히 살겠다. 네네.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 잘합니다. 저는 독일어를 써서 법문을 한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걸 잘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 잘한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을 잘 빠져나가세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IQ가 90은 넘어. 자, 유진 법무님은요. 멋진 스님. 기억난 스님. 진짜 고민이 되는데요. 네. 멋진 스님 많으시죠. 많으신데 네? 힙한 스님이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시는 스님이 제가 20살 때 지도버사 스님을 해주셨던 스님이신데 네? 네, 스님께서 예전에 음반 쪽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학인이실 때 학인으로 공부하실 때 그 쇼미더부다 노! 해서 그 랩을 하신 학인 스님들이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기획하고 막 주도를 하고 막 그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멋지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찾아봤는데 와 진짜 막 너무 다들 완전 MC 스님들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완전. 아 전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정말 잘하시잖아요. 흥도 많으시고 네. 엄청 재밌게 진짜 너무 죄송한데 잘 놓으세요. 진짜. 근데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재주도 많고 왜냐면은 스님들께 말씀 나눠보면 이 입담도 장난이 아니세요. 어떤 스님은 영어를 막 써가면서 하시는 스님도 계셨고요. 어떤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웃겨.
나 개그맨 선배님인 줄 알았잖아. 되게 웃기시면서 재미있게 또 말씀하신 스님도 계셨어요. 저는 그냥 스님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내 자신을 너무 억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위치에서 너가 이 행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합니다. 자, 스님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부터 청년들이 바라는 스님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원하는 건 소통과 경청이라는 거 우리 스님들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청년 불자들이 원하는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나에게 스님이란 이런 존재다. 자, 각자 한 줄평을 해주세요. 나에게 스님이란 네. 내가 응원하는 내 삶의 응원단장이다. 응원단장이다. 네, 내가 응원하는 내 삶의 응원단장이다. 멋진 힘 나시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기리법원님. 나에게 스님이란 인생학교 스승님이다. 인생학교 스승님이다. 되었네요. 자, 우리 유진 부부님. 나에게 스님이란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선생님이다. 알아가고 싶은 선생님이다. 네. 친해지기 위하고. 네. 좋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재호 부부님. 저는 어쨌든 네. 제 주변에 있는 스님들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스님이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의 동반자다. 인생의 동반자다. 스님은 나의 동반자.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빗댄에서 만나는 이 시대의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 많으십니다.